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용흥리에 있는 공장용지, 창고용지 할 만한 땅, 멋진 땅이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참외 농장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 가을 무렵에 다 철거를 해 주신답니다. 참고하시고, 또 우리 땅은 2차선 도로를 접해 있고, 높이가 거진 2차선 도로 높이와 거진 비슷합니다. 바로 평탄 작업을 해서 기초공구리를 높게 쳐서 건물을 바로 앉히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접근성이 좋고 토목공사비도 많이 안 들어갈 그런 참한 땅입니다. 이곳에서 성주 IC까지 5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성주 읍내 10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대구 성서 3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땅 위치 어디에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가 다시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외 하우스, 우리 경상도 말로 저태는 가면 안 됩니다. 자두 나무가 있으면은 갓을 곤쳐 쓰지 마라고 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근처는 안 들어갈랍니다. 참외가 지금 노라 익어가기 때문에 금값이에요, 참외가.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용흥리에 있는 땅이고요. 부지 면적은 1340안평입니다. 이곳의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우리 땅은 전체적으로 전용을 받았을 때
약 536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농사용 전기는 우리 땅에 들어가 있는 농사용 전기인 것 같은데요. 참외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는 당연히 꼽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땅 전체가 지금 다 보이겠네요, 그죠? 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외 하우스는 올 가을에 철거를 다 해 주신답니다. 그거 조건부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그 축사 비슷한 거 있죠? 저기는 돈사입니다. 돈사, 돼지 돈사인데요. 크게 냄새는 덜 납니다. 오늘 바람이 유독 많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는 거진 덜 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사입니다. 돼지 돈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땅은 저런 주택 지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2차선 변에 있기 때문에 공장 용지나 창고 용지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앞에도 지금 공장이 한 채 들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근처에 지금 공장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들어서가 있습니다. 저 앞에 고목나무가 한 그루 서가 있는 저까지 우리 땅 경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좌향은 지금 우리 땅은 남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요.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전기, 지금 삼상 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장 동력 땡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창고용지, 공장용지 할 만한 땅입니다. 자,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 뒤쪽으로 왔습니다. 우리 땅은 지금 보자, 가로폭하고 세로폭이 있는데요. 가로폭은 지금 약 72m 정도 되고 세로폭은 약 76m 정도 됩니다. 그냥 정사각형 모양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땅이다. 그지 뭐 반듯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직사각형은 아니더라도 정사각형 모양의 동글동글한 참한 땅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뒤쪽에는 지금 축사가 있는데요. 돈사입니다. 돈사. 돈사 가까이 오면 냄새가 나야 되는데 냄새는 안 나네요. 그 정도로 이 돈사는 관리를 잘 하고 계신가 봐요. 냄새가 거진 안 납니다. 자, 우리 땅 반대쪽에서 방송을 했는데요. 다시 2차선 변으로 나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2차선 변으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 땅은 용도가 창고용지, 공장용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할 만한 땅입니다. 2차선 접했기 때문에 대형 장추, 출해라 다 진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성주 IC까지 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성주 읍내 10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성서 계대 3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2차선 도로 접해 있고 2차선 높이만큼 땅이 평평하니까 바로 평탄 작업을 해서 기초공사를 해서 건물을 안치시면 됩니다. 다만 공장이나 이런 허가는 동네 민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은 공장 짓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요즘에 우리 그 지자체 성주군청에 들어가면은 동네 동의를 맡아오라 그러니까 지금 그 점이 조금 그렇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오염면이 없고 또 진동소음이 덜한 제조업은 아무래도 허가 내는 데는 용이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라고 무조건 허가 내주는 거 아닙니다. 지자체 들어가면 무조건 허가를 내려면은 동의서를 맡아오라는 뜻입니다. 즉 말해서 동네 발전기금을 주고 오라 이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뜻입니다. 동네 발전 기금 내기 싫으면은 허가 못 내는 거지 뭐. 자,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어느 부동산에 뭐 공장 설립 승인지역이니 어쩌니 그렇게 해도 허가 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모든 공장 허가라든지 모든 것들은 지자체 허가과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대가면 용옥리에 있는, 죄송합니다, 흥산리가 용옥리입니다. 대가면 용옥리에 있는 공장 부지, 창고 부지, 그 다음에 제2종 근린 생활시설 부지 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도 참한 매물, 멋진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